윤사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태영건설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윤 창업회장은 오늘 태영건설 본사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자구계획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 다른 계열사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서 추가 자금을 확보해 투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만약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과정에서 일부 자구계획의 미이행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으나 그 부분은 다시 자금을 마련해 전액 태영건설에 투입했다며 채권단에 오해와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영건설의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입금을 지급받지 못한 논란에는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결제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노무비는 앞으로도 최우선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